마지막으로 옆에 공부하는 분입니다. 왼쪽부터 사진 촬영 셋, 넷, 둘, 셋, 넷, 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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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부터 사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80등 6등급이지만 네, 한국대라는 명문대를 가고 싶어하는 웹툰을 그리는 귀여운 여학생 라은호 역을 맡은 김태정입니다. 현태훈 역할을 맡은 김정현이고요. 현태훈이라는 인물은 반항기 그리고 뭐 싸가지 오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단순히 성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자기의 표현이 서툴러서 그러는 친구 표현되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2017에서 송대위 역할을 맡은 장동윤입니다. 송대위라는 인물은 금도고의 전교회장이자 엄친아? 우유부단하지만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생님입니다. 전담경찰관 한수지 역의 한선아입니다. 보기와 다르게 되게 걸크러쉬한 매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니까요.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금도고 최강 비주얼 홍남주 역할을 맡은 설인아라고 합니다. 오사랑 역할을 맡은 박세환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는 일단 은호의 절친이고요. 모든 것이 밝고 귀여운 눈치가 조금 없는 친구입니다.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고 그래서 성격도 유하고 여유롭습니다. 아무데서나 버스킹하면서 친구들한테 미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교 2017에서 2017에서 이슈 역을 맡은 로운입니다. 이슈는요, 팀은 인지도를 얻고 있지만 저는 팀 내에서 인지도가 제일 낮아서 스케줄이 없어서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기에 처음 도전하는 만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빨리 배우고 그리고 얻어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거기 계신 모든 현장의 모든 분들이 다 정말 정말 은호라는 아이를 사랑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 편하게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고 제가 느낀 것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현장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고요. 다행히도 저희 사촌 오빠가 그림에 종사하고 있어요. 지금 넥 무슨 네 어떤 게임 회사에 지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있는데요. 내 친구 중에 웹툰 그리는 친구 정말 많은데 물어봐 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그분들께 질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서 캐릭터에도 많이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배웠어요. 일단 잘생기셔가지고 극중에 입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고요. 네. 그리고 더 좋아하기 위해서 이제 뮤직비디오도 많이 보고 그 중에 그 쉽다라는 곡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지금 제 음원 1위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곡.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아이돌이 아이돌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른 부분은 명백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많이 감독님께 여쭤보고 많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극 중에 사랑이가 저를 많이 좋아해 주는데 극 안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극 밖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유. 누구나 가지고 있을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저희 2학년 1반 금도가 학생들이 꾸며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옛날 시절 그리고 지금 시절 그리고 미래의 시절까지 생각하는 그런 학교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 2017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